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IT센과 고영, SFA 반도체, 한네트, 워트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위메이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바이오, 넥슨게임즈, 셀바스 AI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선정하셨고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받고 있으니까 질문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전문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원 전문가의 성함 세 글자를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원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더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IT센을 가지고 IT센? 왔습니다. 네. 네, IT센 같은 경우는 현재는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단일가 매매가 거래가 됩니다. 사실 이제 IT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금거래 플랫폼을 또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이제 IT 기술 노하우들을 공유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3,000원대, 3,000원 초반대부터 지금 뭐 두 배 가량 좀 넘어서는 이런 이제 상승률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여기에 하나 이제 내일 부산 디지털 거래소가 발표가 날 텐데 위메이드와 IT센의 이제 격돌이 좀 이제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부에 따라서 어느 쪽이 또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셨다가 또 이제 발표가 나섰을 때 이제 갑작스럽게 또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이제 부산 디지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가상화폐는 이루어지지 않고 귀금속이나 원자재, 이 탄소 배출권 등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STO로 또 이제 토큰 증권식으로 발행을 하고 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눈여겨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IT센을 함께 소개를 해주셨어요. STO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올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자, 위메이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에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위메이드에 대해서 김재님은 위메이드 얼마까지 보시나요? 또 장투미주님은 위메이드 드디어 랠리 가는 건가요? 위믹스 코인과 연계설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나요? NC소프트와도 뭐 협업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전문가님과 그 경쟁업체를 갖고 왔는데 네. 이 위메이드의 경우에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올라간 것도 있고요. 저는 그 지금 의미가 있다라는 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닥사로부터 퇴출된 지 1년 만인데 지금 좀 어느 정도 재상장에 따른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심지어는 그 고팍스를 통해서도 신규 상장을 했던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네. 여기에서 지금 뭐 부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좀 두바이 쪽에 그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바이의 그 국제금융센터와 그 이노베이션 허브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위믹스 플레이 센터를 좀 현재 설립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그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인 그 암호화폐로 등록하기 위한 신청 절차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국내 시장도 되면 좋겠지만은 해외 시장 쪽에 계속 좀 개척을 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단순히 게임주로 보기에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죠. 암호화폐에 따른 이슈를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지금 현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목표가를 좀 본다 하면은 8만 원까지는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만 원까지만 잘 안착돼서 간다 하면은 그 이상으로는 얼만큼 더 올라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지금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8만 원까지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세가 들어와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반 소장님은 위메이드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8만 원을 반착하는지 살펴보자라고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질문 주신 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고영 말씀드리도록 고영.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못 움직였었던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임이 크게 없었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 시세를 좀 분출을 해줬었습니다. 아, 고영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그제 3일에서 4일 거래량이 계속 좀 터지면서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의료용 로봇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HBM 관련주로 인해서 고영이 좀 부각이 된 그리고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이 반도체 장비 수요가 증가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3D 납도포 검사 장비 이 SPI라는 이 장비와 네. 그리고 부품 실장 검사 장비 AOI라는 이런 검사 장비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 세계적으로 3,200여 개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나 지멘사도 그리고 고영의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반도체 장비 이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술용 로봇 이런 쪽에도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술 실적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FDA 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까지 한 종목을 더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주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동사의 경우에는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와 굉장히 좀 관점을 같이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최근에는 그 미국 위생협회 인증 협동 로봇에 대해서도 그 푸드테크 기업이 엔누카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뭐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은 동사의 매출액의 11%에 해당되는 규모다 보니까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둔 것은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좀 살펴보니까는 두 팔과 상반신 몸체를 갖춘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게 지금 반도체 생산 공정 등의 현장에 사람이 수행하던 역할을 좀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이죠. 지난 그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것에 따른 이슈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산업적인 형태를 통해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1월부터 그 말부터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 전환사채 추가 상장일을 따른 당시 가액이 19,339원이었기 때문에 땡. 네. 네. 여기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뒤에 설명 더 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로봇주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원 전문가님의 세 번째입니다. 네,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HBM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가 4분기가 그래도 실적 부분들이 많이 좀 반등할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반도체주들을 우리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도체 OSAT 업체입니다. 네. 조립을 하고 뭐 테스트하고 뭐 이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네덜란드 이 ASML과 또 이제 반도체 협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을 했고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1조 가량 또 투자해서 이제 합작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제 먼저 슈팅을 좀 나타내준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후공정 기업들의 외주 물량들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점점 이제 DRAM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재고 부분들도 좀 축소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산량이 다시 좀 증가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한다면 그런 부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부터도 이제 DDR5 생산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해본다고 땡.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ABL 바이오라는 ABL 기업이고요. 바이오? 이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반한 그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선싱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그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그 임상 성과에 따른 추가 라이선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ABL 그 트리플 원의 경우에도 그 저발현 환자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효능이 그 확인이 됐다라는 그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년 임상 일상을 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합니다.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출시를 통해서도 뇌질환 관련 관심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매출 대비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없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영업 이익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 이익 쪽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이기도 하고 작년에는 그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던 이력 그리고 올해도 아마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구간만 좀 상승폭을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21,400원대 저항 구간 돌파 시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상승을 기대해본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죠? 네, 한네트입니다. 한네트. 네, 한네트는 시총이 좀 다소 작으니까 접근하실 때 좀 유의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중개업자 벤사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보시면 4,000원 초반대부터 이제 6,500원 근처까지 슈팅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수급도 많이 완화가 됐고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은 이 CBDC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이 세부 추진 계획을 좀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한 해 동안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민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어느 정도 이제 계획안들이 조금 나온 거여 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CBDC 관련주인 이 한네트가 먼저 수급 부분들이 많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는 이제 이달부터 12월부터 좀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입체 거래 그리고 최종 결제까지 활용이 되는 이제 기관용 디지털 통화가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제결제은행인 BIS하고 긴밀하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BIS하고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땡.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네트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장투미주님이 한네트 솔깃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넥슨 게임즈고요. 넥슨 게임즈. 이 넥슨 게임즈는 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3분기 매출이 한 565억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96억 원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한 22%에서 6% 상승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여기에 그 주요 원인은 그 주요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 블루 아카이브와 히트2의 호조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그 블루 아카이브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좀 이력을 봤을 때는 병남 향로라고 있는데 이게 2년 만에 성과를 보였던 것이 중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 쪽의 블루 아카이브가 미비하긴 하지만은 향후 괜찮아질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접근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7일입니다. 7일에 추가 상장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보니까는 8,000주 정도 됐고 가격은 12,6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주가 에서 그렇게 크게 그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매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게임주들 중에서도 뭐 떨어진 것도 있고 상승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부각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접근을 한다면 목표가를 최종 목표가를 2만 원까지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목표가까지 정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워트입니다. 워트. 네, 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10월 26일 날 상장을 네. 했기 때문에 이제 약 한 두 달 정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15,000까지 최고가를 좀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만 원대 매물벽을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수급이 많이 좀 긍정적인 모습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 공정에 환경 제어 이런 시스템들을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반도체 공정 환경 제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EUV나 이 HBM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를 계속해서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이제 이 네덜란드 넘어가서 이 ASML에 대한 이런 이제 만담과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EUV 장비 이 노광 장비죠. 노광 장비를 내년부터 5년간 약 50대가량 늘릴 계획이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EUV에 또 이제 환경 제어를 하고 있는 이런 워트의 또 이제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ASML 같은 경우에는 EUV 노광 장비를 1년에 몇십 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5년 동안 50대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많이 좀 이제 갖고 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땡.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워트까지 다섯 가지 종목 이태건 전문가님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는 뭔가요? 네, 셀바스 AI이고요. 셀바스 AI. 이 셀바스 AI는 그 기반 그 AI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그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그 메디아나를 좀 인수를 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들을 통해 사업 확장에 대한 영향 그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달보다도 이전에 그 국방부 스마트 의료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도 AI 솔루션 사업에 대한 공급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내년에도 그래도 모멘텀이 좀 충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오디오북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다양하게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존의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의료, 교육, 메타 로빌리티 그러니까 로봇까지 사업 확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씩 맞물려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모멘텀이 다양해서 오히려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는 이번 달이 아니라 내일 모레 때 그 코스닥 150에 그 신규 편입이 이 동사가 진행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미비할 수는 있지만은 편입됐을 때 효과가 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바스 AI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